자, 다음 섹터는 이제 해적 점령구역 두 개. 이해야 돼. 아, 근데 지금 큰일 났네. 해적 점령. 여기 해적 지나도 민간구역. 적대구역 두개 지나고, 성은 지나고, 보스. 아래로 갑시다. 해적이 많아가지고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빨리 깨는 것도 한 방법인데. 밑으로 이렇게 내려갈까? 밑으로 내려갈게요. 도착하자마자 스킨의 경고가 반짝입니다. 해킹을 막아냈고 공격을 준비합니다. 이게 확장팩이 아니라 아마 해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 이렇게 배가 늠름하냐? 텔레포트 있고 무기는 그냥 미사일 없어서 다행이고. 텔레포트를 네 무기실로 조준실로 간 다음에 위무실 셋또 때리면 될것 같아. 텔레포트를 아 해킹해서 이거 전력 회피를 없애놨네 12%. 그럼 일로 또 텔레포트하고 무기는 위무실로 조준실에서 4명밖에 못 들어오니까. 자, 우이도 들어왔지. 야, 위로 들어왔네. 문 업했으니까 이건 빼면 안 되고. 이거 빼야겠다. 문업 있는 걸 빼야겠다. 잠깐, 아직 쏘지 마. 지금 들어갔지. 이때 쏴요. 잠깐만, 그러면은 산소를 빼자. 산소 빼자. 들어왔다. 산소 다시 닫고. 공격해야겠네요. 여기 위무실로 이동하고. 2명 잡고. 회복. 아, 한대 맞았다. 수리. 잡았다. 힘들다. 이거 조종실 얘 두면 안 되겠다. 얘 너무 수리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데? 엔젤 둘 거가 됐나? 205 스크랩. 나비온도 회복하고 전력 주고 업을 100에 실드 하나 더 업하자. 50 스크랩. 좋아요. 일로 갑시다. 침체 탑승 안 돼. 싸우자. 한명 더. 잡았고, 회복해주고, 여기 한명 있었죠? 두명 있네. 어떻게 나왔나? 어떻게 나왔네? 엔젤이 여기 수리해주고, 회복해주고. 다 잡았어. 데미지 좀 입었네. 오케이. 회복해야겠네요. 다 됐나요? 오케이. 문다 닫아주고. 오케이. 점프. 여기 가죠. 정착지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용병 1? 여기 더 줄까? 해적지를 시작했대요. 가서 설득을 해달래. 죽이지만 않아달래. 오케이. 뭐야? 격침시키지만 않으면 된대. 어려운데? 아, 미사일도 있는데? 아, 대박이다. 큰일 났는데? 이거 실드 깎고, 아, 산천 깎아야겠는데? 큰일 났다. 실드 엄청 깎이겠는데? 맙소사. 이런, 큰일 났다.
아, 미사일. 오, 피했다. 아, 여기서 강습하면 이게 졸탄 실드가 진짜 짜증나거든요. 아, 또 맞았네. 수리. 아니, 되고. 아, 수리 너무 오래 걸리잖아. 아, 됐다. 피해라! 30%! 아, 또 맞았어. 잠깐만, 졸탄, 회복. 니가 수리. 됐고. 자동풍력 끄고. 무기실로 날아가자. 무기 짜증나니까. 또 맞았어. 와, 아파. 医务실로 갔거든요. 医务실 마비시키고. 좋다, 医务실로 가자. 어, 두칸 남았어. 맞으면 죽는다. 오, 다 죽였어. 불러와. 어, 짜증나. 야, 미사일이 너무 세다. 아, 드론을 끌고 됐나봐. 방어 드론을 끌고 됐나봐. 수리비로 다 나가네. 엔지로 잠깐 수리. 너무 오래 걸려요, 멘티스는 수리 속도가. 엔진을 금방 하는 거를 멘티스는 하나 조용히 합니다. 됐고. 큰일 났네요. 두 칸밖에 안 남아서. 넓은 데로 가서 상점 있는 데를 찾아봐야겠어요. 아, 거절. 어, 상점 있다. 두개 있다. 요렇게 했다가 위로 올라가죠. 어, 다행이다. 좋았어요. 승패장. 이게 수리. 수리, 마수리. 연료 좀 사고, 수리 다. 됐다. 아, 이게 큰일 뻔했네. 돈을 다 썼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점프. 상점 또 하나 있는데 여기 갈 필요 없고. 이렇게 돌아서 들어갈까 보다. 이렇게. 성운지대라 좀 짜증나는데. 그쵸? 전력이 안 들어가요. 송신소 근처의 성원에서 심각하게 손상된 연반암석이 숨어 있습니다. 텔레포트를 이용해서 그대 생체 신호를 추적한다. 흑문으로 합류. 좋았어. 터닝. 괜찮은데, 얘가 조종하기는 괜찮은데. 그러면은 멘티스 얘를 버리자. 아, 엔진 관제. 조종 시외피를 7만큼 증가. 인간 승무원이 낫거든요. 왜냐면 얘가 수리 속도가 너무 오래 걸려요. 얘를 해고하자. 인간 승무원을 두자. 오케이, 이렇게. 터닝이. 효필 5밖에 안 되지만. 그리고, 예, 바로 가지 말고, 성운이로 어차피 늦게 오거든요. 한 바퀴 이렇게 돌아 들어갈게요. 또 성운지대. 해적. 아, 위험할 것 같은데? 무시. 이거는 안될것 같아요. 위로 올라가자. 몸을 사리자. 여기 아무것도 없고. 이쪽. 해적선. 넘겨줄 수 없지. 넘겨줄 수 없다. 졸탄 실드, 더러운. 더러운 졸탄 실드 갖고 있네요. 텔레포트가 안 돼요. 텔레포트가 안 됩니다. 깨야 돼요. 뭐 이건 이온 폭탄인가? 이온 폭탄이 별 데미지 없는 폭탄인 것 같아. 회피 업이나 시켜놓자. 데미지 입은 거야 지금?
데미지 입지 않았죠? 데미지 안 입는데? 불만 일으키 불만 내는 폭탄이네. 별거 아니네요. 아, 왜 이렇게 미스나니? 됐다. 텔레포트. 잠깐만. 미무실이 없으니까 무기실로 가죠. 잡았고 상당수의 노예를 찾을 수 있었대요. 다 고양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얘 그냥 디스미스 억셉세스 불러오고 승무원이 넘치는데 쓸데없이 잠깐만 여기 회복하고 얘도 회복하고 얘도 회복해야 돼. 먼저 들어가. 아 먼저 들어가면 안 돼. 예약이 있어가지고 이제 돈을 좀 모아가지고 우리도 은폐장 하나 구입을 합시다. 점프 여기 갔다가 바로 탈출해버리죠. 연료도 별로 없으니까. 감정에 걸린 놈이 나서 우리 감정 걸렸구나. 드론 입고. 아 미사일 있다. 더 들어올게. 아 잠깐 미사일 촬영 넣고 네 여기 미사일실. 저희는 드론 여기 되게 약한 애들이다. 여기 너무 센 걸 수도 있고. 어 맞았어. 미사일실 마비 들어가자. 미사일실로 같이. 아 잡고 한 방 더 쏠게요. 오케이 일단 100이네 우리 다 잡았다. 그리고 불러올게요. 무쌍하는데 안에서 회복 125. 어 스크랩은 좀 많이 벌리는 것 같아요. 폭파시키는 것보다. 자 다 클리어 합시다. 탈출. 자 다음 구역 넘어가죠. 끝났습니다.